고문 및 자문, 학술 위원으로 300여 명이 새롭게 저희 역사문화 광복 운동에 힘을 합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300여 명 중에서 각 부문별 대표 한 분씩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 대표 조성우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님, 법률 고문 대표 정병섭 변호사님, 해외 고문 대표 손종원 제독 한인연합회 고문님, 교육자문 대표 이애심 초등학교 선생님, 자문위원 대표 진천규 통일TV 대표님, 자문위원 대표 우덕수 한국방송언론인클럽 상임부회장님,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올라가 주시면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조성우, 귀하를 대한의 역사와 문화의 혼을 되찾는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단기 4352년 2월 19일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 남창희. 감사합니다. 다음 정병섭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법률고문 정병섭, 이하 동문.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손종원 고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해외고문 손종원,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애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교육자문 이애심,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천규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자문위원 진천규,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덕수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자문위원 우덕수, 이하 동문. 네, 위촉장 받으신 분들은 이사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예, 한 줄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전국의 대한사랑 회원 여러분, 큰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대한사랑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빠르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님, 이찬구 사단법인 결의 얼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사님, 정보식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님, 김태용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님, 김영주 대한사랑 부산지부 부지부장님. 예, 단상 위로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박석재, 귀하는 잃어버린 대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본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취지에 뜻을 함께하시어 역사 광복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역사 복원과 대한사랑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사랑 회원 모두의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신시계 천 5913년, 단군기원 4352년, 2019년 2월 19일 대한사랑 이사장 남창희.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찬구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이찬구, 이하 동문. 네, 감사합니다. 정보식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정보식, 이하 동문. 김태용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김태용, 이하 동문.
네, 다음 김영주 부지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김영주, 이하 동문. 예, 감사패 증정식이 끝났는데요. 오늘 감사패 받으신 분 중에서는 한 분이 좀 소감 발표를 하시고 싶다고 해서요. 이창구 학술위원님.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패를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만 제가 이 대한사랑 창립이사로서 창립 초기에 활동한 것을 집행부에서 기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사랑의 그 이 시대적인 사명은 지나온 6년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앞으로 60년, 600년 나아가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사랑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